지난 시간에 우리 32조까지는 대충 살펴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32조까지 주 내용이 뭡니까? 청정도로는 주석서 문헌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우리, 그죠? 니까야. 그러니까 경장 가운데서도 사부 니까야. 그죠? 사부 니까야는 뭡니까?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국따 니까야, 안국따르 니까야. 북방으로 치면은 뭡니까? 장부, 중부, 상응부, 정지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 종합적인 주석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은 책의 제목 돼 있죠? 이것도 지난 시간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책의 제목은 또 방금 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의 제목은 청정도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이고, 우리 저 청정도론 제1장 다섯 번째, 그죠? 문단에 나오는 고를 제가 인종까지 해놨습니다. 그죠? 청정이고, 저 도는 청정에 이르는 길, 수단, 길이고, 그죠? 그래서 도란 체득하는 수단이라 했습니다. 그죠? 수단, 방법, 방편, 고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본서에서 경에 나타난 청정도의 의미를 이제 대감 나옵니다. 그죠? 우리 제1장, 거기서 15번째 문단까지 청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의 도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해 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죠? 여러 가지 그게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쯤 돼서, 그죠? 요거 살펴볼 때 그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칠청정 있죠? 그죠? 자, 개정의 사막은 칠청정과 그대로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쭉 나와있죠? 34쪽입니다. 개청정, 마음청정 됐죠? 여기서 개청정은 개정의 사막의 개와 100% 동일합니다. 마음청정은 개정의 사막의 정, 삼매와 100% 동일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이미 삼매와 마음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 견청정, 의심극복의 청정, 그죠? 도비도 직연청정, 그죠? 행도직연청정, 직연청정은 요 다섯 가지는 뭐가 됩니까? 해학을 더 자세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청정도로 보면 17, 18, 19, 20, 21, 22. 이 다섯 가지 장이 각각 이 다섯 가지 청정에 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뭐,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알고 싶은 분은 뭐 해야 됩니까? 예. 아비다마 길라잡이 보십시오. 자,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체계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로는, 그죠?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현한다 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실현합니다. 혹은 더 이거를요, 이거 상자부 아비담마의 방법으로 하면 칠청정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됐죠? 요것이 청정도론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계학에 대한 설명이고, 3장부터 13장까지의 11개 장은 뭡니까? 정학에 대한 설명이고, 14장부터 23장까지의 10개의 장은 해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정말 한번 딱 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입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그죠? 특히 마왕사라고 그죠? 스리랑카에 있는 그죠. 스리랑카 불교의 연대기입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마오암사라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스리랑카에 와서, 그죠? 청정도론을 위시한 주석서 문헌을, 그죠? 남기게 되었는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청정도론의 저자 부타고사 스님은 인도 사람으로 알려졌다. 됐죠?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문헌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인도 사람이라고 그건 알려졌습니다. 이건 막 아무도, 그죠? 이론을 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겠는가? 그거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죠? 크게 우리,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에 내려온 역사서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부타고사 스님은 보드가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드가야 혹은 우리 마가다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가다 지방, 특히 보드가야 있는 그쪽 지방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예를 들어서 청정도론도 다 짓고 나면 맨 마지막에 간단한 발언식으로 우리 역자 후기 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책은 누구누구누구의 그죠?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책도 번역하는 거 다 내 거 돼 있잖아요. 뭐 딴 분들도 다 그러고죠. 부따고사 스님도 그런 걸 남겼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부따고사 스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거죠. 어디 출신이라는 것은 어디 출생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스님들은 그런 거 밝히는 거를 꺼립니다. 그렇죠? 속명도 안 밝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님들은 그 밝히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따고사 스님도 자기가 어디 머물던 성원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부따고사 스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네 가지로 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그 부따고사 스님에 대한 그죠? 거의 뭐 자료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대림 스님은 그죠? 이거 이제 책 번역해서 이거 하려고 이 자료를 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쭉 해보니까 자료, 부따고사 스님에 대한 자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하고 직접적인 차시죠? 그죠? 자료는 거의 저술들 끝에 나타나는 간단한 후기. 우리 니가 말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지금도 그렇지만 출가자들은 자신을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빨리 전적들의 후기를 가지고 저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부따고사 스님이 남긴 우리 12가지 그 주석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후기에 간단하게 밝혀놨는데 이걸 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리랑카 역사서인 마왕사 가운데 부따고사 스님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마왕사 제2편에 속하고 제1편이 완성되고 는 4세기 때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80년, 90년 이때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따고사 스님보다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제1편에서는 오래된 제1편에서는 부따고사 스님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2편에 나옵니다. 2편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2세기경에 그 성립된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부따고사 스님 돌아가시고 한 800년 후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또 8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따고사 스님 돌아가시고죠. 한 7, 800년 후의 작품이지만 그래도 부따고사 스님을 객관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빨리어에서 직접 우리 대림 스님이 기본적으로 옮기고 제가 좀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림 스님이 우리 뭡니까? 마왕사 있잖아요. 이 빨리 원문을 직접 담겨 여기 나와 있으면 좀 이따가 다 살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은 부따고사 스님이 왜 특히 스리랑카로 와서 이런 그죠? 청정도론이라는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료는 15세기에 미얀마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부따고사 스님의 일대를 다룬 부따고사 우빠띠입니다. 부따고사의 탄생,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죠? 우리 특히 서양 사람들이 아주 혹평을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 뿐만 아니고 서양 출신 스님들도 혹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나, 예, 제가 통속소설이라 해놨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따고사 우빠띠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전기가 아니고 나나모니 스님이 통속소설이라고 표현했다. 그 보면 포퓰러 노블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그러면 통속소설을 옮기면 되죠. 그 통속소설까지는 아닌데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통속소설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그죠? 나나모니 스님은 우리 그죠? 이 전에 말씀드렸죠. 청정도론을 영어로 번역한 대표적인 스님입니다. 1957년인가 8년 그 쯤에 있잖아요. 그 The Path of Purification 이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죠? 대표적인 스님이 이 스님은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학부를 옥스퍼드에서 나왔습니다. 학부를 옥스퍼드에 나왔다면 뭐 서양에서는 최고의 영재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 그죠? 학부 서울대학에서 나오면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공군 조종사로 그죠?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그죠? 정말로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죠? 50 가까이 돼서 50 돼서 출가하셔갖고, 58인가 9인가 돌아가실 때까지 번역만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자료는 부따고사 우빠띠인데, 이거는, 우리 그런, 훌륭하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뵙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고 좀 이따가 돌아가신 뭐 그런 형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작품 남긴 거로 보면, 우리 나나몰리 스님 번역은, 제가 짧은 영어로 봐도 그죠? 정말 멋진 번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나몰리 스님이 통속소설이라고 막 폄하를 했습니다.
포퓰러 노블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설이나 소설에 가까운 문헌이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그럼 하늘로 붕 날아가고, 뭐, 부다고사 스님은. 왜냐면, 왜 그렇게 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보면 부다고사 스님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거죠? 스님들 중에서 최고가는 스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하려면 하늘로 붕 날랐다, 뭐, 그죠? 뭐, 그런 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설이나 소설에 가까운 문헌이다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자료는 17세기나 18세기 미얀마에서 편찬된 걸로 보는 간다왕사입니다. 그래서 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 상자부에서 내려온 수많은 서적들이 있겠죠. 그죠? 후대 스님들이 남긴 이 서적들이 어느 스님이, 이제 대충 어느 시대에 어느 스님이 이 책을 남겼고, 그 주 내용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얀마에서 17, 18세기에 남긴 책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후대의 저술이라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상자부에 나타나는 여러 서적의 저자들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비교적 정확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으로 그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됐죠, 그죠? 앞에 그죠? 통속소설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은, 그죠? 이 해설을 지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부다고사 스님이 남긴 후기를 참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주로 이제 해놓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 우리 뭡니까? 마왕사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부다고사 스님에 관한 이제 그 개송들을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첫 번째 자료, 즉, 그죠? 부다고사 스님 직접 남긴 자료들 가운데 이를 보면 그죠? 마찌마 니까야 하고 앙구따라 니까야 후기에 의하면은 그죠? 그 밑에 몇 개 내려오면 지금 타밀라두주에 해당되는 깐짜뿌라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태어났다가 아니고 여기 사셨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치면 지금 타밀라두주 있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제일 남쪽에 해당되는 데서 계시다가 스리랑카로 왔다는 게 사실은 우리,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맞겠죠? 그렇잖아요. 인도도 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우리 인도 역사를 보면은, 불교는 남쪽이 상자부 불교가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인 상자부 불교 영향권에 있는 깐치뿔에 있다, 계시다가, 스리랑카로 와서, 그죠? 더 이제 상자부 불교 문헌들을 더 자세히 연구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책의 청정도론 후기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부다고사 스님이 간단하게 남겨놓은 후기에 의하면은, 그는 스스로를 모란다 케타카라입니다. 즉, 모란다 지방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죠? 이제 모란다 케타 하면은 크셰테라, 우리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란다 지방 출신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방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부다고사 스님이 인도에서 머물던 사원이 있었던 곳으로 보지 않고, 부다고사 스님이 태어난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됐죠? 됐죠? 이 자료는 저 앞에 어디 밝혀놨습니다. 특히 우리 그 대림 스님이 그 청정도는 주석서, 예, 그러니까 그거 연구해갖고 그걸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그죠? 이 모란다 케타카는 스리랑카 후대 스님들은 그곳을 부다고사 스님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부다고사 스님이 태어난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던 곳은 깐자뿌라 위에죠. 거기 머물렀고, 왜냐면 언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은 태어난 곳일 곳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정적으로는 이야기 못 합니다. 왜? 본인이 직접, 그죠? 나는 경남 밀양에서, 제 같으면 그걸 밝혀서, 그죠? 나는 경남 밀양구 무안면 중산리에서, 그죠? 사명대사가 태어나신 고라리에서 오리 떨어진 데서 태어났습니다. 이래 해석인데, 그죠? 부다고사 스님은, 예, 훌륭하신 스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스님들이 그래 본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다고사 스님이 부처님 성도지인 마가다, 지금의 비하르 출신하는 마왕사의 기록과 어긋난다. 그러나 이런 인도학자들의 주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에서,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 전통적인 부다고사 스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뭐냐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밑에 인용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그죠? 마왕사에 나타나는 부다고사 스님 전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갖고, 그죠? 그걸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죠? 우리 사만타 바사티카, 즉, 율장 주석서에서는 쭉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서 핵심은 37쪽 제일 위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시리 니와사 왕은 마하나마 왕. 우리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그죠? 왜냐면 스리랑카 역대에서 제일 성군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은, 요새 학자들은 이, 그죠?
마하나마 왕은 409년에서 431년 즈음에 그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매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 왕위의 재위 시절이 409년에서 431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때 뭡니까? 자, 부타구사 스님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스리랑카로 와서 그죠? 이 율장 주석서를 썼다고 이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연대는 뭡니까? 자, 409년에서 431년 이 사이가 됩니다. 됐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특히 청정도론 하던 그런 이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여기서 들고 있는 세 번째 자료면서 부타고사 스님이 특히 스리랑카 온 그 연대를 그죠? 정확하게, 제법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료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견해, 그러니까 뭡니까? 마왕사에 나타나는 견해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왕사에는 길게 있잖아요. 그죠? 그 부타고사 스님에 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림 스님이 전체 다를 그 빨리 해서 직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한걸 제가 조금 더 따듬었습니다. 그 왜냐면 개송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문으로 확 하자 이래갖고요. 산문으로 따듬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왕사에 나타난 전부 다입니다. 개송으로 보면 215문부터 246번까지 이거를 하나도 안 빼고 직역 전부 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전통적인 사료요, 전통적인 견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은, 자, 그래서 크게 뭐 번호까지 붙여가겠습니다. 자, 보리수가 있는 곳, 어딥니까? 인도 보드가야입니다. 근처에 바라문 학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부타고사 스님을 바라문 출신으로 봅니다. 바라문 학도 됐죠? 바라문 출신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요. 왜냐면, 팔리에 달통한 분입니다. 그 우체권 맞죠? 그죠? 그 팔리는 산스크리트 모르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팔리어 산스크리트에 능통했기 때문에 자 이분을 저 스리랑카에서 초청을 했거나 혹은 여기서 보면 자기 은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가라고 지금 가서 이런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로 보면은 분명히 그죠? 그 다른 그 계급 출신보다는 바라문 계급 출신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부타고사 스님은 바라문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부타고사 스님은 어떻게 출가했는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 출신이고, 인도 육파 철학의,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달통을 한 분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특히 그 빠딴잘리 요가 수더라 우리 들어보신 분 있죠? 인도 육파 철학 가운데 요가 학파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 정전이 뭔가 하면 요가 수더라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세 번 이걸 그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까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를 쫙 이제 논쟁해서 그죠? 한 군데 틀림없이 쫙 하니까 그죠? 어떤 이제 그 스님이 그러 와갖고 그죠? 이제 그 뭐, 이제 뭐를 쫙 읽었는데 그죠? 아무것도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번입니다. 어느 날 끄뜬 사원에 와서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를 한 구절도 틀린 데가 없이 정확하게 외웠다. 대화따르는 장로가 거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제도하고자 하여 누가 당나귀 울음 소리를 내는가 한국의 선문답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그는 그러면 당신은 당나귀 울음 소리의 뜻을 아시오?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장로는 알지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그죠? 정확하게 외우면서 각 구절의 뜻을 설명하고 잘못된 점까지 제거했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타고사는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물었으면 그럼 당신의 진언을 외워보시오 그죠? 당신의 정전을 외워보시오 이렇게 장로는 아비담마를 외웠다 이랬습니다. 그죠? 됐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부타고사도 그죠? 말했을 때 그 몰랐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때 인도에 그죠 그 내놓으라는 교수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못 배웠습니다. 미얀마 가서 배워가고 번역해놨습니다. 우리 번역하기 전에 한국에서 그죠 한국 불교 1600년 동안 아무도 그거 못했습니다. 아, 또 지자랑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의 진언입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제게 주십시오. 이라는 거죠. 그대가 출가를 해야 하네. 그러면 죽겠네. 그렇게 이제 출가시키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출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출가했습니다. 출가해서 그걸 배워보니까 굉장한 게겠죠. 그죠? 그래서 3장을 다 배우고 38족 제로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도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맞춤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대체 어디 나옵니까? 이거? 대념칭에 나오죠. 그죠? 예? 에까야노, 아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겁니다. 그죠?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그의 음성은 왜 부타고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그의 음성은 부처님처럼 깊고 거룩했기 때문에 부타고사라 불렀으며 됐죠?
우리 마왕사에서 왜 이분이 부따고사라는 불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저 나누다야 하고죠. 아타살린이라는 이런 논설을 짓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번입니다. 레왔다 장로가 그것을 보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부따고사 스님을 레왔다 장로고 자기 은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보냈냐는 그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단지 성전만 남아있을 뿐이고, 여기 어디입니까? 인도 상자부 불교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여기, 저, 인도에는 삼장 뭡니까? 경장, 율장, 논장, 삼장만 남아있을 뿐이고, 주석서는 남아있지 않다. 아타카타 됐죠? 삼장에 대한 주석서는 남아있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승들의 학설도 조각나버리고, 더 이상 전해오지 않는다. 됐죠? 역사적으로 존재,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죠?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그죠? 이때 같으면 근 천년 동안이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죠? 큰 스님들, 아란 스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을 건데, 그것도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싱할리 주석서가 아직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싱할리가 뭡니까? 스리랑카 언어입니다. 싱할리어로, 그죠? 다시 번역이 된 옛날 고주석서가, 이거를 우리는 마하 아따카타 대주석서란 말이고, 이제 학자들은 고주석서라 합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우리가 저 체계화한 이거는 신주석서고, 빨리어로 된 신주석서고, 이 이전에 있었던 주석서를, 그리고 고주석서로 하면 되겠죠. 그죠? 원어로는 마하 아따카타라고 합니다. 그죠? 자, 스리랑카에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리부타 등이 합성한 그대로 삼차결집에 의해서 전승된 것이다.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혜가 구족하신 마힌다 장로가 바르게 주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싱할리어로 옮긴 것이다. 마힌다 장로가 누굽니까? 우리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이면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그죠? 아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뭡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를 통일한 최초의 왕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대왕, 그죠? 아쇼카 대왕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자부 불교를 스리랑카로 전하게 됩니다. 됐죠? 예? 네? 그러면, 마인다 장로 혼자 딸랑딸랑, 그죠? 혼자 돛담배 타고, 예? 한 분 줍쇼, 밥 좀 줍쇼, 이러면 빌어 먹으면서, 그죠? 저 남쪽으로 내려가고 스리랑카로 건너갔을까요? 우리 달마 스님은 그래 왔다 그러죠, 그죠? 예? 뭐 갈대 타고, 그죠? 혼자서, 그죠? 누더기 옷 입고, 그죠? 혼자 딸랑딸랑 중국 가서 선법을 전했다고 그러죠? 근데 마인다 장로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왕의 아들입니다. 왕이면 요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뭐 오바마 대통령 제 아무리 미국 그래도 뭡니까? 그 권세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수백 명의 스님들하고, 왜냐면 옛날에는 문자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이상의 스님들이 함께 갔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수행원들이 왕의 아들입니다. 아이? 그죠? 대왕의 아들입니다. 수행원들이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따라갔겠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지금 그때 싱할리어로 된 주석서는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따고사 스님이 가져온 것을, 그죠? 이거를 싱할리어로 옮겨서, 그죠? 부따고사 스님이 전승시켰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몇 장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죠? 요새 이제, 서양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주석서들을,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여러 주석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니까 거의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스리랑카에서 남겨진 일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됐죠? 많은 일화들이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일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미 고주석서가 올 때 있잖아요. 이게 물론 스리랑카에서 성립된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중요한 이 고주석서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도에서 온 것이 맞다고 그 까다로운 서양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죠? 전통적으로는 이 고주석서는 3차 결집에서 결집이 된 거를 마인다 장로가 스리랑카에서 불법을 전할 때 함께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이 주석서를, 그죠? 왜냐면 섞일 수 있으니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싱할리어로 번역해서 이제 전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서, 그죠? 요새 말하죠? 예, 이제 제가 비유를 들자면요. 세계 제교 학교가 어딥니까? 뭐, 옥스퍼드를 합시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하바드 합시다. 우리는 막 미국 파니까, 그죠? 예? 미국 가면 막, 그죠? 그러니까요. 미국 하바드 출신, 그죠? 최고, 이제 박사학위를 한 100개 가진 사람이죠. 한국에 딱 와고 갑니다. 그럼 제가 좀 한글로 와다다다다닥 이러면 되겠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100개 가진 사람 왜 내 말 못 알아듣습니까? 바보 멍충이지. 그죠? 왜 못 알아듣습니까? 한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도에서 아무리 날고, 산스크리트 빨리,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싱할리오로 저기 왈랄랄랄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옮겨가서 자기식으로 팍팍 각색해서 선물로 해도 못 써먹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싱할리어로 보존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특히 이거를, 그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계통의 주석서 문헌들은 순수성을 있잖아요. 정통성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좀 이상하기도 하죠. 싱할리어로 됐든 저게 해석이 싱할리어로 했지.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이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싱할리어로 옮겨가서는 그곳으로 건너가게. 가서 그것을 배우고 마가다어로 다시 옮기게. 그러면 온 세상에 큰 이로움이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렇게죠? 자, 싱할리어로 되어 있는 그거를 다시 인자는 마가다어 뭡니까? 빨리어입니다. 정전입니다. 다시 빨리어로 복원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온 세상에 번지게 되겠죠? 그를 시절 인연이 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큰 스님이니까 당연히 그거 알겠죠. 실제로 부타고사 스님이 그때, 그죠? 이런 굉장한 주석서 문헌들을, 12개에 해당된 주석서 문헌들을 빨리어로 옮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정전이 되어서 상자부 불교의, 그죠? 핵심 교학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미얀마, 그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해서, 그죠? 세계 전체 퍼지게 되고, 또 요새 학자들은 뭡니까? 이거를 또 산스크리트하고 비교해서, 그죠? 이, 그 빨리, 이제 원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이든 레와타 스님이 그런 걸 읽고 이제 부타고사 스님의 비범함을 알고죠. 아, 요 놈이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그죠?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딱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눈물을 촥 흘렸겠죠. 그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6번 이것이 왜 부타고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는가? 자, 이, 그죠, 정통 학설에 의하면은, 그죠, 마호암사에 의하면은, 자, 그때, 그죠, 불교를 아끼던 노스님들, 큰 스님들께서, 그죠, 인자는 스리랑카에 감춰지가 있는, 저, 그죠, 전통적인 불교 해석이, 인자는 스리랑카 말로만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정전 언어인, 그죠, 빨리어로 옮겨져서, 이것이, 그죠, 정통 불교의 모습으로 세계 불교에 퍼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타고사 스님을 선발해서, 이 부분 다 선발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탁, 이렇게 뽑아갖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기뻐하면서 출발하기로 결심하였다. 자, 그래서 그는 큰 지혜를 가진 마하나마 왕 제위 때에 있음으로 왔다. 여기도 끝났죠? 마왕, 나마 왕이 409년에서 431년 제위라고 그랬죠, 그죠? 예, 앞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모든 탐된 사람들이 머무는 의뢰사에 있다 했습니까? 대사로 갔다 해놨죠? 대사 나오지요? 오늘 보니까 마하 위하라 맞죠? 그죠? 그래서 대사에 갔습니다. 그죠? 그, 이 대사가 뭔가 하면은, 우리 스리랑카에서 정통 상자부가 오던, 그죠? 면면이 내려오던 최고 오래되고 최고 권위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사입니다. 큰 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거기 가서 대중방에 머물며 상가빨라 아래서 상자부의 가르침인 순수한 싱할리 주술서를 모두 배웠습니다. 아직 주술서 넘겨받지는 못했습니다. 배웠어. 배웠고, 그는 오직 이것만이 법의 주인께서 뜻하신 바이라고 확신하였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대중 모인 데서 그죠? 그래서 그는 승가를 모두 모아놓고, 제가 주석서를 만들도록 모든 책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됐죠? 이때까지는 그 주석서의 핵심을 큰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고주석서들을, 그죠? 싱할리어로 된 고주석서들을 전부, 뭡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됐죠? 빨리어로 옮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승가는 그를 당연히 시험해봐야 되겠죠. 똑똑한 놈인 줄은 알겠는데. 그죠? 정말로 이 저 대업을 감당할 사람인가 시험해봐야 되겠죠. 그럼 시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문제를 내야 되겠죠? 서울대학 그냥 들어갑니까? 예? 서울대학, 그죠? 제일 먼저 온 놈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 하면 막, 한 1년 전부터 나는 가서 그 텐트 쳐놓고 그냥 라면 끼를 먹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래, 이제 알잖아. 시험을 치죠. 구경수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을 쳤겠죠? 자, 그러자 승가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송 두 개를 준 뒤 이 개송으로 그대의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책을 모두 그대에게 건네주겠다. 이런, 이 개송 두 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은 뭡니까? 이 개송 두 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개송 두 개가 어디 나옵니까? 청정도론 제, 그죠? 1장 제일 앞에 나오겠죠?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그죠? 실내 빠듯하여 나로 사빠뇨 있잖아요? 예, 뭐, 그죠? 그 지혜를 갖춘 사람은 개 굳게 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저는 봤지요? 네. 예? 요 개송 두 개 있잖아요. 요거는 상우따니까에 나오는, 뭐라, 삼켜버린 경이라, 뭐라 했습니까? 뭐, 그런 경입니다, 그죠? 보시고 싶은 분은 얼른 지금, 그죠? 일장 제일 앞에 보시면, 청동 제일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우따니까에 나오는 이 부처님 말씀을 딱, 그죠? 두 개를 딱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네가 그죠? 불, 요거 두 개를 갖고 불교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불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개송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울대학 문제가 딱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쫙 써내려갔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대 책을 건네줬다. 그 개송에 대해서 그는 주석서와 더불어 3장을 요약하였으며 그것을 청정도론이라고 이름하였다. 됐죠? 왜 청정도론입니까? 여기서 청정은 해탈이고 열반이고, 이 하려면 개정회거든요. 그 개송에 벌써 개정회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 다 봤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안 봐도 되겠죠. 시간 없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근데 꼭, 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신들이 나타나죠, 그죠? 예, 신들이 나타나갖고, 정말로 진짜로 그런가 싶어서, 신들이 딱 해갖고, 이제 발표를 딱 하니까 뭡니까? 탁! 낙하차가 앞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청정도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앙어라드 부다의 보리수 아래에서 교학에 능통한 성가를 모이게 하여 그것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죠? 쫙 읽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재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신들의 무리가 그 책을 감춰뵙다 했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지어야 되겠죠? 또 다시 지어갖고 쫙 또 읽으니까 됩니까? 또 신들이 와서 탁 또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딱 와서 또 쫙 읽으려 하니까, 그죠? 그 신들이 앞에 가져갔던 두 개 책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 비구 스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이 있잖아요. 비구 스님 세 분이, 그죠? 그걸 쫙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갔는데, 예, 쉽게 말하면, 얻는, 우리말로 하면 그죠? 얻는 이가 한자도 안 틀렸다 이겁니다. 세 개가. 됐죠? 처음에 지었던 거, 두 번째 지은 거, 세 번째 지었던 거, 100%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지은 것이 청정도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저, 그, 우리 마왕사연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지음으로 해서 부타고사 스님의 재능을, 그죠? 스리랑카에 있던 상자부의 모든 스님들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자 뭐를 줍니까? 고주석서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고주석서를 뭐 어디 창고 깊숙한데 보관해 놨겠죠? 그죠? 그걸 이제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11부문 세 번째로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 신들이 앞의 두 책도 가져왔다. 비구들은 그 세 책을 동시에 읽어 내려갔으며 그 세 책 가운데 장이나 뜻이나 자료의 순서나 구나 음절이 상자부의 성전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승가는 크게 기뻐하여 참으로 이자는 미륵이로다 이랬습니다. 그죠? 됐죠? 미륵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만큼 예, 부처님의 다름없다. 예, 붓다 고사. 됐죠? 이것도 다 통합니다.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놀랍게도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우리 3권 제일 뒤에 부타고사 스님의 후기가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의 발언이 뭔가 하면 그죠?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죽어서 미륵 부처님이 계신 도솔천이 계신다 그러죠? 거기에 태어나기를 염원하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갖고 법을 펼 때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도 같이 태어나서 그죠? 이 세상에 법을 펼치고 미륵 부처님을 도와서 그죠? 그리고 거기서 그죠? 아라한이 되어서 궁극적인 열반에 들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보면 부타고사 스님은 예루자도 아닌 거로 지금 그렇게 스스로가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미쳐 부탁되겠죠. 이 권위 있는 책을 지금 성자도 안 된 사람이 썼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후기가 남아있는 거는 스리랑카 본에만 남아있습니다. 미얀마 본하고 태국 본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미얀마 본에는 요게 싹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생각하면 그 미얀마 사람들이 본 게 황당하겠죠. 그죠? 이래 뭐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부타고사는. 그런데 뭡니까? 이 스님 개송을 보면은, 예, 예루자도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게 묘사하죠. 물론,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예루자 선들은 일 안 하죠. 그죠?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그죠? 이 후기를 확 없애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들은 그에게 주석서를 포함하여 3장을 내줬다. 여기 주석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주석서입니다. 마하 아타카타, 그죠? 그리고 싱할리오로 된 고주석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서관에 머물면서 싱할리 주석서를 근본 언어인 마가다어로 옮겼다. 마가다어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 빨리어입니다. 됐죠? 마가다어
우리 빨리 문헌에서는 마가다어라 해서 그죠? 빨리어가 바로 마가다 지방에 있었던 그 표준어라고 그죠? 서울말이라고.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 마갈타 지역이 그죠? 최고의 그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빨리어가 마가다의 그 공식적인 언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전통을 전승한 장로들은 모두 그것을 성전으로 승인하였다. 그 임무를 마치고 그는 인도로 돌아갔으며 보드가의 보르스에 예배를 올렸다. 우적인 좀 역사, 좀 극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보드가에서 와가지고, 태어나서 보드가에서 와가지고, 임무를 다 마치고 또 보드가에 가서, 그죠? 부처님, 그죠? 보르스 나무 밑에서, 그죠? 그걸 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왜 시간도 없는데 왜 다 읽어봤는가 하면 이것이, 그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부따고사 스님에 대한 가장, 그죠? 이거 뭡니까? 권위 있는 그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크게 많이 과장된 듯한 그런 건 없죠. 물론 첫 부분, 나의 비부분은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왜 부따고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 그 역사적인 걸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뭡니까? 상자부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죠?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그죠? 그 고주석서 있잖아요. 부처님 직계자 때부터 내려왔다고 보는 마인다 장로가 가져가서 스리랑카로 옮겨서, 그죠? 잘, 그죠? 보존해왔다고 보는, 그죠? 다른 이슬이 섞이지 않다고 보는 그거를 다시 이제는 뭡니까? 빨리어로 옮겨서 그런 게 뭡니까? 우리 서울말로 그죠? 표준말로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영어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계 모든 그죠? 불교 그죠? 뭡니까? 뭐 신자랄까? 뭐 스님들이랄까? 그 봐서 그죠? 진정한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저로 찬스가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따고사 스님이 이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시대는 인도로 보면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굽타 왕조는 힌두교, 최초의 힌두교 왕조입니다. 인도를 전체를 통일한 최초의 지금도 인도에서 그죠? 인도 힌두교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이 굽타 왕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굽타 왕조는 힌두교를 핵심에 두고 그죠?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 모든 사상계한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당신들의 그죠? 근본 입각처를 밝히시오. 그래가 내한테 가져오시오. 이랍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정통 불교라는 것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불교에서 보면,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 보면 그죠? 이제 자기들 정통 그거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도 초청을 했거나 혹은 인도에서 보냈거나 그렇게 해서 정통 그거를 밝히게 되고, 이 시대에 좀 이따 보겠지만 그죠? 우리 북방으로 보면 북방에서 아비달마의 최고 그게 뭡니까? 아비달마 구사론이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북구사 남청정 했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북구사 남청정은 이 세계에서 오직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북쪽 불교의 핵심은 구사론, 남쪽 불교의 핵심은 청정도론. 됐죠? 그래서 북구사 남청정.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예? 북정강 남성철에서 가져왔습니다. 북쪽에는 정강스님. 우리 처음 출발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다 아시는 분들. 남쪽에는 성철스님. 그래서 그런 거 가져와서 북구사 남청정. 그럴듯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남쪽, 우리 초기 불교는 니까야와 아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청정도로는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죠. 맞죠? 그럼 북쪽의 구사로는 뭡니까? 아비다르마 구사로는 당연히, 예, 아함경의 아함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요새 그죠? 쭉 그걸 보니까, 그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구사론에 암경 인용된 게 300몇십 군데가 나온다고 합니다. 됐죠? 그 정도로 구사론,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저 하망님에서. 실제로 읽어보면 저 암경에 대한 인용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구사론은 암경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고, 그죠? 청정도론은 남쪽 니까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 이래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됐죠? 됐죠? 뭐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시대적인 요청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뭔가 북쪽의 세친스님, 그죠? 이 세친스님 또 뭐 남겼습니까? 유식 20송, 30송. 바로 이 굽타왕조 시대입니다. 왜 남겼겠어요? 왜? 바로 정전으로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우리 인도 보면 북방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는 뭡니까? 당연히 유식 30송, 유식 30송을 토대로 한 성유식론이 우리 그죠? 유식의 소위경전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다 성립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도 그죠? 이런 뭡니까? 상자부 불교를 딱 대표하는 청정도론 같은 작품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시대에
왕으로부터 뭡니까? 국가로부터 공의를 못 받으면, 요새도 그렇죠? 우리 종단 국가로부터 공의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이비 종단이죠? 그걸 돼버립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인 요청이, 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단 내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가서 이 청정도론을 지어서, 그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고주석서를 받아서, 그죠? 그걸 갖고, 쉽게 말하면 신주석서들 있잖아요. 12개로 대표되는 신주석서를 남겨갖고, 사실 이것이 상자부 불교를, 그죠? 증거하는 표준이 됩니다. 그렇죠? 상자부 불교에서 부타고사 스님 빼버리면은 상자부 불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해 내려왔습니다.